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될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 아파트 경비원이 지병으로 더 이상 출근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입주민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경기 수원의 주상복합 아파트 공고문입니다. 자신을 배달기사라고 소개한 누리꾼이 배달차 들른 아파트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2016년부터 8년 동안 일해온 경비원이 혈액암 진단을 받아 지난달까지만 근무하게 됐다면서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며칠 뒤 올라온 또 다른 공고문에 답이 들어있었는데요. 지난달 23일부터 딱 일주일 동안 90여 세대 아파트에서 성금 1천만 원이 답지했고요.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은 경비원은 자필 편지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마지막 직장으로 생각한 곳을 뜻하지 않게 떠나게 됐다면서 치료 잘 받고 완쾌해 건강한 모습으로 안부 인사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품 아파트란 바로 이런 훌륭한 입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말하는 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